채찍있고 민첩한 짓띠가 부지런함을 발휘해 대활약하는 6월을 맞습니다. 하늘에서 재물운이 크게 들어와 주머니가 부득해지고 묵은 근심 걱정이 해소되니 따르는 사람들도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력으로 6월의 짓띠 운세를 나이별로 재물운, 사업운, 직장운, 애정운, 건강운 등 잘 기억을 하면 큰 복이 굴러들어오는 내용들을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짓띠의 6월 운세는 이 골머리를 앓던 일이 해결이 되고 운이 트이는 형국입니다. 사업이나 업무가 원활하고 승진의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책임감 있게 일처리를 하신다면 평판 또한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서를 다룰 때는 세부 항목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요. 필요 없는 물건에 현혹되기 쉬우니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멀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큰 욕심만 자제한다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달이니 서두르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직설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 6월의 나이별로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 28세인 병자생입니다.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잦은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긴장 풀지 마시고 필요한 물건은 가성비를 잘 따져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직업운은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이득이 생기는 달입니다. 고민보다 행동으로 옮겨야 운이 트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본인과 잘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 시기에 새로운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릅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좋고요. 애정운은 소개팅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달이 됩니다. 초목이 우거진 곳에 야외 데이트를 추천해 드리고요. 산뜻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시면 상대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운은 체력을 믿고 과신하면 꼬꾸라지기 쉬운 달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1984년 40세인 갑자생입니다. 재물운은 들어오는 돈보다 새는 돈이 많아 울상인 갑자생 분들 틀림없이 웃는 얼굴로 바뀌는 달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돈을 취하거나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만 돈을 쓰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 운의 흐름이 막히지 않아 더 많은 재물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업은 직업운은 주위 사람들 때문에 번거롭고 바쁜 일이 생길 수 있는 시기예요. 직장인이라면 스케줄에 혼선이 빚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의 경중을 따져 계획을 세우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서 좋을 겁니다. 애정운은 커플이나 부부인 분이라면 이염신호가 감지가 됩니다. 꼬리를 무는 말라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싱글인 분들은 애정운이 좋으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건강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개인 휴식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조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1972년 52세인 임자생입니다. 재물운이 상승세를 보이는 달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흔쾌히 받아들이면 인정을 받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벌리고 자랑하면 좋은 운은 나쁜 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업운, 직업운은 매매나 계약을 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대화나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흐름인데요. 부동산 계약이나 문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꼼꼼하게 확인을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은 수중에 여윳돈이 있더라도 투자나 재테크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두고 경제 공부를 한 후에 도전을 하는 것이 재물을 불리기에 유리합니다. 애정운은 새로 만난 이성에게 눈길이 가는 달입니다. 커플 부부인 분들은 관계가 돈독해지는 달이니 두 분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건강운은 걱정이 많아 밤잠을 설치는 임자생 분들 많이 계시지요. 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고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60년 64세인 경자생입니다. 재물운은 오랜만에 좀 행운이 따르는 달을 만났어요. 이 경품이나 복권에 응모해 보는 것도 좋고 또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어느 정도 지출은 발생하지만 본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괜찮은 달을 맞게 됩니다. 사업은 직업은 한동안 일이 좀 잘 안 풀려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경자생분들 많으시죠. 이번 달은 운의 흐름이 꽤 괜찮다니까요. 작은 수입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 새로운 도전보다는 있는 돈을 잘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정운은 부부라면 배우자에게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이 싱글인 분이라면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 있나요? 도전하십시오. 진전의 계기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쉴 때는 확실하게 쉬면서 또 활동할 때는 집중하는 강약 조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건강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1948년 76세인 무자생입니다. 재물운이 상당히 좋은 달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기에도 좋은 때라서 마음에 쏙 드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의 재정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직업은요,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해오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의 효율이 올라가는 이른 오전 시간을 활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애정운은 커플인 경우 상대에게 고민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들은 애롭더라도 서둘러 인연을 지으려 하지 말고 옆자리는 잠시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건강운은 체력이 저하되는 시기이니 장기 여행이나 무리한 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벼운 산책과 충분한 수면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2023년 양력 6월의 지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 신청 해주시면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